아 근데 우리가 언니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 뭐요? 우리 도와주러 왔는데 네. 뭐라고도 우리가 대접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진짜 우리 샘플이 있다 그래서 온 거예요. 뭐 유튜브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뭐 대답하면 좋죠. 우리 생각이 뭐야? 밥 먹고 일하자. 아 맞네. 그치? 밥 먹으려고 일하죠. 네. 밥 먹으려고 하는 일인데. 먹고 싶은 음식을 한 가지씩 겹치지 않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웬일이세요? 저희 추언니 있다고 지금. 고마워. 다음에도 와주면 안 될까? 나와주라고. 반반 안 돼요? 반반? 반반. 맛있는 거 많다. 이거 이제 주문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동시에 할 거로 막 고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주문 왔네요, 떴는데요? 좀 시켜요? 시켜. 벌칙 정해주시나요? 어? 추 언니도 벌칙 하나요? 나는 뒤에 스케줄이 있다고 하던데? 추 언니 벌칙은 그 겨울에 성우답에 한 번 더 할 텐데 언니 더 같이 가는 걸로. 아 제가 해산물을 싫어해서 진짜 벌칙인데 이거. 근데 이건 추 언니 벌칙이고 이제 우리 중에 한 번 할 때는 센 걸로 해야지. 센 걸로 하자. 나무는 지금 어떻게 잘 다 먹기. 다 먹기! 아 이거 너무 벌칙인데? 레전드! 그래? 왜? 이거는 음식을 먹는 건 보상 아니야? 보상? 보상 아니야? 벌칙이 아닌데? 아니 좀 늦게 하세요. 여기 카페 빌려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알바하기. 그 사람. 사랑님! 사랑님 박수 치시는데요? 사랑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해변 가서 뭐 이렇게 쓰레기 줍기나 뭐 이런 죽긴? 거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죽긴 봉사 하겠습니다. 아 사랑님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잠시만요. 네? 뭐라고요? 아 저 죄송한데 지금 바스 치에 뒤에 두 조각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제가 세 조각을 시켰군요. 아 취소할게요. 그러면 두 조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금액 때문에 혹시 그럼 다른 케이크 하나 뭐가 더 있을까요? 말랭카 케이크. 좋습니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요? 네.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럼? 근데 어떻게 꼴찌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청룡 하트를 만들었어. 청룡? 내가 청룡해잖아. 2005년도? 왜 내 해야. 내 해야. 아, 그래? 용 발 이렇게 생겼잖아. 꽝! 꽝! 귀여워. 이걸 해주세요. 용 발이에요. 언니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계속 밀면 언젠가는 빛이 나겠다 싶어요. 청룡회가 끝나기 전에 빛이 날 수 있을까? 다음에 돌아오는 용의 해 때 좀 빛날 수 있을까? 아 12년 뒤에. 왜냐면 지금 3월 달인데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스타 라이브나 뭐 라이브 할 때마다 이거 해줘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댓글 달게. 저기서 청룡 하트가 이번 연도에 주목하셔야 할 청룡 하트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름은 언제 만드실 거예요? 근데 애칭이 많이 중요한가요? 채널의 그 유재감?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없으면 채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언니는 쭈꾸미죠? 쭈꾸미. 쭈꾸미예요. 쭈꾸미. 네. 언니가 쭈꾸미를 좋아해서 쭈꾸미였나? 아니요. 추와 꿈을 함께 이뤄가는 사람들. 쭈꾸미? 의미가 깊하네. 그런 네이밍을 좀 센스 있게 우리 추 언니가 아이디어를 좀 아이디어를? 일단 다섯 명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거기서 좀 조합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저기 무서운 언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저기 무서운 언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무서운 언니. 무서운 언니야? 잠깐 너무 웃겨. 무서운 언니 하는 순간 다 같이 다 같이 우주에서 와서 저희가 우주인 외계인 컨셉이라 저희는 항상 지구인이라고 했어요. 아 나 지구인 제일 좋은데? 나도 지구인들. 제일 좋아. 근데 지구인 너무 딱딱해. 그래? 둥글게 불러 그럼. 지구인. 친구인. 지구인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응. 모든 지구인을 다 구독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오, 오 역시. 여기서 땅땅땅을 쳐버립시다. 오, 좋다.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픈데?
그러니까 나도 아 배고파. 근데 뭐가 제일 빨리 올 것 같아? 내가 제일 유리할 것 같긴 해.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 맞아. 이거 면이 요리가 원래 빨리 되는데 왜 이렇게 40, 50분 걸린다 되지? 뭐 왔다. 내 거 같아. 네? 아니 저 팝팝일 것 같아. 팝팝인가? 아, 추원이 꼴좀 진짜 추원이 너무 발을 좀 동동동동 제 거예요? 육회 육회요? 아, 예. 와, 아, 맛있겠다. 진짜 빨리 왔네. 와, 이게 치즈케이크보다 빨리 오다니. 어, 또 왔다. 뭐야? 뭐지? 두 번째? 이건 진짜 파타이다. 이건 진짜 파타이다. 아, 치즈케이크 한번 와야 되는데. 아니야, 왜냐면 나 냄새를 알거든. 치킨. 아니, 초밥. 배고기 보여요. 배고기 보여요. 그럼 자기 거 있는 것만 따로 사나? 비벼내는 양식 없네. 아 설마 피자가 왔나? 아니야 앉아 내 거야. 아, 와 진짜? 야 내가 말했죠 파타이라고 냄새가 딱 난다니까요. 그 다음이 내 케이크인가 설마? 아니 케이크 내가 봤을 때 진짜 좀 늦을 수도 없다. 먹고 싶은 분들 말하세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음식은 동시였어요. 동시요? 그 어떻게? 그 공동이에요? 어제 우리 꼴찌랑 뽑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주세요 저. 다행이다. 이거 좋아. 아 빨리 왔다. 자 이건 멤버들 먹을 거예요. 오. 피자. 제가 봤을 때 막상 막하야. 네, 막상 막한데 그중 한 명을 고르자면 좀 고은 언니인 것 같아. 꼴찌가? 어, 꼴찌가 왜? 왜냐면 피자는 도우를 만들면서 소스를 붓고 굽고 토핑을 올리고 굽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네. 치킨은 이미 그냥 양념 있고 그냥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지 치킨도 닭이 와야지. 닭이? 닭 잡고 해야지. 닭 잡아야지. 닭을 잡는다고? 닭이 이미 잡혀 있을 텐데. 키워야지. 치킨은 너무 많이 키워야지. 지금 뭐 왔어? 지금 뭐 왔어요? 잠깐 피자 같은데? 냄새. 제발. 우리가 피자 냄새야. 진짜 냄새 나? 저희 해줄 거는 못 속여요. 진짜. 다섯 번째.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와 치킨 no. 피자 전 개인적으로 비비 언니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비비 언니가 1등을 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아, 안 돼. 과연 뭘까요? 치킨 와 와 맛있겠다. 비비 언니 꼴찌다. 오 마이 갓. 아, 그래도. 그래도 1등이지. 꼴찌도 1등이지. 벌칙이 뭐였더라? 언니 바다 가야겠네. 아, 짜장면 시킬걸. 마지막 안 되는 우와. 근데 비슷한 게 왔네. 아, 진짜 바로 왔다. 한 3분만 일찍 왔다. 축하해, 언니. 비비언니 이제 다음 콘텐츠 생각해야 돼요. 언니 혼자 할 거.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 꼴찌 했으니까 뭐 네 다음에 봉사로 갈게요. 좋아. 좋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촬영이 있다는 게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 옛날에는 우리 먹는 촬영도 거의 빼고 막 그랬었잖아. 기억나? 저 나 이 에피소드 진짜 하나 있어. 헝가리에서 우리 저희 유닛으로 헝가리 나왔다. 헝가리 잠깐만 나 헝가리 잘 못 들어. 약 6년 전 뮤비 촬영장에서 네, 나만 혼자 이제 뭔가 먹는 씬이 있고 언니들 세 명은 먹는 씬이 없었어. 근데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식단을 회사에서 엄청 심하게 했지. 심하게 제안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배고픈 상태여가지고 제가 그 먹는 씬이 오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맞아. 막 엄청 먹었어요. 막 와구와구 먹는 씬이었거든요. 먹고 뱉으라 그랬는데 괜찮아요. 진짜 자 방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도 헝가리에서 하나 있다. 저희가 버스에서 옷 갈아입었던 거 기억나요? 알지. 그래서 옆에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회사분들은 햄버거를 드셨거든요? 감자튀김이랑? 근데 제가 저 혼자 갈아입고 올게요 하면서 거기 있는 거를 갈아입으면서 하나씩 먹고 그런 거 많이 썼죠. 다 추억이지. 그때 그 음식만 못 먹었던 추억이 아니라 같이 막 협동심이 있었던 추억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게 웃겼어. 뭔가 눈치가 딱 있었어 서로. 지금? 이 모먼트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 저도 감동적이었던 게 그냥 혼자만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먹으면서 막 입에 이렇게 우겨넣어. 맞아. 맞아. 나 먹으면서 입에 우겨넣어. 지금 먹어야 돼. 혜주는 수박을 가방에 넣었고 수박 어떻게 넣었어? 가방 찢어졌어요. 가방 끊어지고 가방 어깨끈 찢어지고 제 어깨 멍들었어요. 그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그치.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때 맞아. 그런 추억을 야, 진짜 그냥 우리 멤버들 다 너무 착한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 맞아. 덕분에 진짜 재밌었다. 무엇보다 레전드는 내가 이틀 만에 9kg을 찌운 게 레전드라 생각해. 나 맞아. 그때 추원이 나 못 알아봤대. 화장실에서 언니 이러고 뒤를 딱 돌았는데 너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도 놀랬어. 나도 놀랬어. 이틀 만에, 그것도 나는 여자잖아. 이틀 만에 어떻게 9kg를 찌우지? 이거 진짜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사건이야. 미스테리긴 했다. 근데 사람 너무 배고프면 진짜 미치는 것 같아. 이게 저는 저 진짜 너무 배고프면은 머리가 돌아요. 맞아. 혜주 처음 왔을 때 혜주가 자기 이거 하려고 6일 동안 굶었다고 뭐 한 6kg 뺐다고 했나? 7일에 6kg 빼고 들어갔는데 대박이었다. 뮤비 끝나고 그냥 다시 쪘어요. 맞아. 원래 어쩔 수 없어. 굶어서 뺀 건데 말이 안 되지. 굶는 게 난... 근데 나는 그 도끼에 놀랬어. 맞아. 회사에서도 친구가. 그것 때문에 뽑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보려고. 그러니까 근데 난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난 너도 쉽지 않지. 마음을 잘 먹었었지. 마음도 먹고 음식도 먹고 잘 먹은 거지. 재밌었다. 맞아요. 배불러. 지금 너무 배부르게 잘 먹고 배불러요. 있다. 배불러요. 일단 이번에 내가 보면 활동 준비하느라고 항상 힘들었잖아. 뭔가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냥 건강 관리를 좀 잘하면서 활동 준비했으면 좋겠다. 음반 같은 거 잘 보고 지킴 잘 찾아먹게. 잘하자. 파이팅. 파이팅. 언니 말이네. 언니가 뭔가 좀 홀로 서기 하고 이제 멤버 없이 혼자 솔로로 하니까 그 빈자리가 좀 솔직히 많이 클 거라고. 녹음이 힘들더라. 언니 길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 알겠어. 고마워. 멤버지 멤버가. 그래 고마워. 아유, 그래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쪽은. 그러니까, 맞아. 좋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들 재밌게. 다행이다.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같은 마음이라는 거. 우리 항상 다 같은 마음이었어. 같은 마음인데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 너무 오래 같이 살았어.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보고 싶어, 언니. 그래? 보고 있잖아. 내가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엘카만 보내주고. 이게 뭔데? 오늘 룻셈버슴을 콘텐츠 찍으면서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카메라가 진짜 많고. 오 진짜? 진짜 많은 편이지. 진짜 많아. 어깨 좀 올라가는데? 아니 거의 6퀴즈 거의 6퀴즈 정도인데요? 오! 아니, 근데 안 나가봤어요. 몰라요. 아 근데 그 정도로 진짜 많은 것 같고 그 채널을 보면 멤버들의 우리 그 각자만의 특색?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나. 그리고 잘 살려주시는 것 같고. 맞아. 너무 재밌다. 근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 저는 아직. 아니, 멤버들도 완벽하고 제작진분들도 완벽하시긴 한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잘 될 것 같은데요?
좋아. 실버 버튼부터 하나씩 도장 깨기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다 같이 청룡하트 하고 끝낼까? 그래. 전화의 청룡하트. 야, 이거 진짜 다 같이 해주자. 청룡하트 만들었다는데 그냥 해주자. 아. 이거라고? 우리 늘 언니!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야? 아, 오케이. 어렵다. 자, 하나씩 한번 같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꽝! 저는 현진 언니의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언니는 연습실에 없었어요. 언니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고 연습실에 없었어요.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계속 러닝 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9kg도 찌울 수 있었고. 비비 언니는 똑같이 약간 저한테 엄마 같은 사람. 나 하기 싫은데. 진짜 누구 좋으라고 언니가. 양육을 포기합니다. 양육과 포기.